아, 저 벌써 33이에요? 왜 우리한테 물어요?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아자!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대의 텐. 자, 오늘은 2019년 새해를 맞아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의 번외편. 나이 한 살 더 먹은 우리 모두를 위한 나이 자폭 사연 특집. 불혹인 것은 불혹인 것이다로 함께 할 겁니다. 나이 한 살 더 먹고 만나는 남이춘 윤태진 씨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너 그래서 올해 몇 살이야? 어머,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어? 너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구나. 야, 너도 이제 네 나이로 보인다, 야. 나이가 뭔 대수니?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 먹고 좋은 점도 분명 있을 겁니다. 특집 코너! 불혹인 것은? 불혹인 것이다! 패텐 실세,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난 크리스마스 때 그 본방사수 전화. 네. 백화점 대 남이춘 3승 8패로 백화점 상품권에 크게 밀린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그렇군요. 밀렸다고 네. 생각하시는구나. 전 제가 노래를 부르고 떠났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노래를 부르면 승리한 것이다. 네, 승리하고 갔다. 굉장히 기분 좋게 집에 간 것 같은데. 이건 문과 감성보다 예체능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3대8인데도 내가 이겼다. 난 이겼다. 이게 어디식계 네. 산법이죠? 아, 그래서 남이춘이 3대8인데 네. 저는 전패를 예상했습니다만 저 그래도 2승이나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것도 전... 초반에 2대2까지 갔어요. 예. 윤태진 씨에게 전화도 했었는데. 네. 아, 그럼 그 부재중 전화가 그거였나 보다. 이 정도면 저희가 몇 번 했는데 어지간하면 SBS 전화번호 외울만 하지 않나요? 아니, 몰랐어요. 아, 제가 받았으면 당연히 당연히 백화점을 외쳤을 텐데. 아, 오늘이 1010일 되는 날입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와. 축하송 없냐고 작가가 써놨는데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야? 네. 패디 나이 어때서. 자, 오늘은 2019년 새해 맞이 특집으로 함께 할 건데요. 30살에 배텐을 시작하셔서 이제 33세가 되셨네요. 와, 저 30살에 시작했나요? 그렇죠. 29도 아니고 30이구나.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화 인텐시나 둘 다 30대였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리고 저는 한 칸 올라가고 인텐 씨는 이제 채워가고 있죠. 와. 네, 레벨 3. 나이 먹으면 좋은 점이 뭐였나요? 좋은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좋은 점이 있나요? 나이 먹어서? 아, 인텐 씨는 전혀 없다? 뭐가 있을까? 네. 나이 먹어서 좋은 점들이 뭐가 있나요, 베디? 저도 딱히 없긴 한데 저는 네. 사실 배텐을 시작하기 조금 전이나 배텐 시작하자마자 그때쯤에 나이를 놓아버리게 됩니다. 채팅창에 네. 꼰대가 된다, 꼰대력이 된다, 연금이 들어온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소개해주세요. 23세 군인 아저씨 소리 들을 땐 내가 왜 아저씨야? 라고 기분 나빴는데 이제 33이 되니까 아저씨 맞아서 기분 썩 나쁘지 않네요? 왜 33이 아저씨죠? 아니에요. 청년입니다, 청년. 동갑 지키기에 나선 남이춘. 예. 혀가. 어지간하면 안 올라오는 게 남이춘 추하다인데. 그거 올라올 것 같아요. 채팅창에 태지매. 나줌마 왜? 아니에요. 춘지매. 네. 발끈춘이라고. 아닙니다. 아저씨 아니라. 항상 예. 생일 때마다 작가 언니, 메인 작가 언니가 카드에 써주시거든요. 너는 젊다. 너는 어려. 뭐 이런 얘기 적어주시고. 그런 거가 비타민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던데? 예. 그 비타민이 되는 것 자체가. 20대들은 그 비타민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굳이 그걸 알아야 되나? 내 나이 33. 사실 연말에 클럽 갔는데 87년생이라는 입구 컷 당했어요. 20대만 입장 가능하대요. 아, 2연타로 윤태진 씨와 동갑인 33, 87년생 사연이네요. 여기 어딥니까? 입구 컷 한 곳 어딘가요? 제가 가겠습니다. 몇 살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기 전에? 쓱 보고 민증 검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와, 충격적이에요. 어머. 네. 여기 쓱 보고, 오늘 정원이 다쳐서 죄송한데요. 너무해. 선생님 원래 들어가셔도 되는데 네. 오늘은 정원이 찼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고요한 소리. 소리도 안 나고. 아니 이게 20대만 입장 가능하다는 건 30대가 들어가면 물을 흐린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젠 나이트로 가야죠 라고 하십니다. 호박 나이트. 불편한데? 남이춘 어차피 단골이라 그냥 들여보낼 거라고 하신 분. 오셨어요. 네. 이제 민방위도 얼마 안 남았네요. 훈련 신경 안 써서 좋습니다. 아, 이건 정말 장점이에요. 남자들에게 민방위까지 끝나서 그 홀가분한 느낌. 홀가분하면서 한편으로 쓸쓸해요. 아, 이젠 내가 진짜 돌아올 수 없는 나이가 됐구나. 전혀 돌아갈 수 없구나. 배디는 이제 다 끝나신 거죠? 끝났죠. 돌아올 수 없는
나이군요, 이제. 그렇죠. 내 나이도 이제 35. 어릴 적에 비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퇴근하고 저녁을 딱히 먹지 않아도 배가 거의 고프지 않아 혼자 살기 편하다. 다들 괜찮으신 거죠? 근데 사람마다 이제 또 근육량에 따라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져도 배가 엄청 고픈 사람이 있고 선생님, 이건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더 찌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급히 끊었습니다. 인텐신 그래도 확실히 무용을 한 사람이라 그런지 몸이 그냥 계속 슬림하게 유지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슬림하게 유지는 되는데 뭔가 아니에요. 네, 저 괜찮아요, 아직. 뭐가요? 그 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뭔 얘기합니까? 아니, 근데 약간 요즘 느끼는 건데 운동을 진짜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맞아요, 여기 채팅창에 근손실이라고 하셨는데 자꾸 근육이 손실되는 것 같아요. 네. 노래방에서 너무 이렇게 칼로리 소비만 하고 근육이 느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는 얼굴이 통통한 순한 인상이라서 사람들이 날 물러보곤 했다. 지금은 볼살이 축축 처지면서 별명이 불독이 됐다. 아무도 날 괴롭히지 않아서 좋다. 예. 너무 뭐 긍정적이시다.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죠? 인상이 더러운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나이 38세. 남들 신경 안 쓰고 혼자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영화 보는 게 창피하지 않아서 좋다. 주시은, 영화를 왜 혼자 봐요? 영화를 어떻게 혼자 봐요? 아니, 혼자 보세요? 네. 저랑 인텐 씨가 동시에 한번 때릴 뻔했죠. 길걷다가. 혼자 보는 게 왜? 그랬죠. 36인데 살 빠지는 속도가 느려져서 겨울이 따숩네요. 저는 항상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남들에 비해서 겨울에 추위를 많이 안 느끼는 스타일일 때. 또 겨울에 뭔가 조금만 뜨거운 걸 먹어도 땀이 많이 나요. 그거 보면 좀 많이 달라졌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 나이 35. 이제는 모든 수입을 나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하다. 값비싼 사과 패드, 사과 노트, 사과 시계도 구매한다. 제 얘기 같네요. 솔로란 얘기예요, 그죠? 그죠. 솔로란 얘기입니다. 결혼을 하면 절대 못하죠. 성재형의 과거인가요? 내 나이 21. 한 살 더 먹고 이번 3월에 군대 가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아무 간섭받지 않아 너무너무 편합니다. 나이 먹어서 편한 점이 아니라 입대 전에 편한 점이잖아요. 네. 채팅창에 좋겠다. 21이라니. 잘 가라.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빨간 배춘기님, 곧 33살. 남유춘이랑 왁이랑 동갑이라 그냥 좋다. 배영이 33세 느낀 솔로 감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설렘. 친구였구나, 이분. 아, 그렇군요. 네, 반갑다, 친구야. 전 33세 솔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네, 33세 아니었어요. 몇 달이요? 예? 뭐가요? 몇 달간 솔로가 아니신 건가요? 풀로 솔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 그렇다 치자. 증거가 없다. 아, 그래, 그렇다고 해. 면허증 좀 있고. 2019년에 38이 됐습니다. 주변에서 새해가 되면 몇 살 되는 거냐고 나이를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저요? 첫 달로 치면 다 쓸어버리는 나이죠. 첫 달에서 무적폐. 38 광땡. 38 됐다고요. 아,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38 광땡. 아우, 웃겨. 아, 제 나이 물어보신 거예요? 제 나이는 남과 북에 맞닿아 있습니다. 남과 북에 맞닿아 있는 거 뭐다? 38선. 바로 38선. 38세. 38이라고요. 38 광땡에 이어서 아, 38선이라니. 아, 그럼 있어 보이게 법률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제 나이는 납세 의무입니다. 납세 의무가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38조거든요. 38광땡, 38선, 그리고 제38조! 아, 너무 아, 난 배꼽 빠진 거 아니야. 38이 되고 나이 물어볼 때마다 38광땡, 38선, 제38조 같은 드립을 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38대 맞을 드립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진짜 이런 드립 치시는 거예요? 33세는 할 게 많네요, 그죠? 삼겹살 먹기 좋다, 뭐 삼삼하다, 뭐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네요, 그죠? 성경에도 나오는 삼삼한 나이입니다, 이렇게요? 42는 뭘 할 수 있을까요? 42요? 네. 우리 사이라고 하시면 4학년 2반.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사이월드. 더 올드해 보이는 느낌인데? 아, 사이보수라고. 아, 사이버 배장법수라고 하신 분 있고. 딱히 드립이 안 나오네요, 42세는. 많이 나오는데요. 더 쳐야 되는데. 사이코. 아, 사이코. 전 사이코입니다.
아, 사이코는 정말 42세밖에 평생 칠 수 없는 드립이죠, 그죠? 동재 씨 요즘 몇 살이야? 그래서, 올해 저 사이코예요. 아하. 괜찮은데. 성재 올해 몇 살 됐니? 저 사이코거든요? 네. 42세. 뭔가, 베디의 그, 코와 함께 합쳐서. 아, 42 사이즈입니다. 아, 코가 42 사이, 사이즈라고. 아. 네, 이 정도면 다 쥐어 짜냈죠, 그죠? 대구 사이버대야, 아, 근데, 그, 아줌마, 아저씨가 기준선이 뭐예요? 아줌마, 아저씨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 기준점. 보통 옛날에는 이제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정도로 네. 따졌죠. 아, 33세가 기준이래요? 네, 33세부터? 아니에요. 아니에요. 33이면 아줌마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저씨라고 불렀을 때, 돌아보면 아저씨. 네. 전 안 돌아보는데. 뭘? 아줌마라고 누가 해본 적도 없지만 돌아보지도 않겠어. 아, 화내면 아줌마다. 아. 네. 아줌마. 네. 왜요, 아저씨? 내면 내적 발끈. 네, 왜요, 느껴졌어요. 아저씨? 지금 화가 확 났어요. 왜요? 저는 아저씨라고 해도 전혀 그게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굉장히 울컥하는 그 3초간의 정적. 아, 제가 3년 동안 윤태진 씨와 함께 하는데 이런 살기는 처음 느껴봤습니다. 네. 아니, 근데 기분 좋은 말은 좀 아니네요. 남이춘도 눈으로 욕할 줄 아는군요. 아니에요. 네. 네, 괜찮아요, 저는. 42, 정확히는 만 40세에 나라에서 공짜로 위내시경을 해주니 좋더라. 뭔가 특별한 혜택을 받는 느낌이랄까? 오, 진짜요? 공짜로 해주나요? 패디? 그건 있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그 항목이 좀 늘어나요. 여기저기 고장나실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더 해줘요. 고장나실 수 있어서. 아, 성재형 곧 지하철 물으셨냐고 하시는데 아직 멀었어요. 네. 저도 감정기복 심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감정기복이 아직까지 계속 심해요. 언제쯤이나 네, 유해질지. 까칠한 건 아닌데 감정기복이 심합니다. 화를 내면 주로 누구한테 내나요? 혼자 내죠. 누구한테? 혼자. 저 누구한테 화가 나서? 보통 저는 화가 제일 많이 날 때가 언제냐면 제 자신에게 화가 나서 화가 제일 많이 납니다. 그러면 혼자 집에서 스스로를 욕하나요? 욕한다기보단 제 자신을 너무 미워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거울 보고 화냅니까? 아니요. 그냥 혼잣말을 하는 거죠. 고인 노래방? 네. 노래방 가는 것도 괜찮은데 막 울면서 도대체 너는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네. 이렇게. 아, 갱년 게 아니에요. 하긴 그러니까 싸이의 그런 엄청난 필력들이 쌓인 거겠죠, 그죠? 그렇죠. 너 왜 또 되었니? 저는 먼저 인사드리고 끝인사는 윤태진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분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밀 데이트 하다가 늦은 목장이다. 너무 추워. 누가 봐도 디스패치 각인데. 아니야. 해명하래. 죄송합니다. 해명할 게 없어. 오늘 미세먼지도 없는데 웬 마스크. 추워, 오빠. 엄청 추워. 이거 그건데 약간. 아, 빨리 가서 녹음하고 올게. 이런 느낌. 아니라니까. 빨리 녹음하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이런 느낌. 아니야. 너무 추워, 진짜. 글을 엄청 오랜만에. 지금 파라곤에서 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파라곤이 어디야? 파라곤이 어디야? 자, 이제 윤태진 빨리 또 가야 됩니다. 파라곤이 주차해 나가지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몰래 캐치한 사람들 이런 복장의 사람들 더 따라다녀. 딱 걸리겠는데 아주. 저 안 급해요. 집에 갈 거예요.